네, 안녕하세요. MC 염소입니다. 네, 요즘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왔어요. 그래서 좀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하면 시원해지고 있네요. 예. 네, 이제 시원해져서 이제 염소들이 더위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료 좀 잘 안 먹던 애들도 좀 잘 먹고, 좀 말랐던 애들도 다시 몸에 근육이나 뭐 살들이 붙는, 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찍을 거냐면, 한 마리라도 더 건강하게 생존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작은 그 격리칸, 이런 작은 칸을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제가 하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어 있는데, 여기에 아까 9마리의 염소들이 이 칸에 있었습니다. 좀 전만 해도, 한 30분 전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비었죠. 얘네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정상적인 초상칸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 전에는 좀 애들이 좀 허약체나 좀 약간 애들이 잘 못 크는 애들, 좀 찌질이 같은 애들. 그러니까 물론 찌질이는 아닌데 찌질이가 된 거죠. 완전 이제 폐사가 될 거, 그 정도의 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계열수로 놓고 보면 좀 크기가 확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예, 그리고 그런 애들은 이제 젖을 떼더라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유 실패일 경우도 있어요. 이유 실패가 났다거나, 그런 경우에, 뭔가 크다가 많이 아팠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냥, 귀찮거나, 뭐, 그냥, 칸 분리를 위해서, 그냥, 정상적인, 약간, 그런 사이즈의 애들, 그런 애들에다가, 칸에다가 바로 합류를 시켜놓으면, 그런 애들은 도태됩니다. 서서히 말라 죽어요. 그런 애들을 눈여겨보시다가, 얘는 좀 배가 쏙 빠지거나, 애가 점점 못 크거나, 마른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런 격리칸에다가 꼭 격리를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격리를 해놓고 안 하고의 차이는 확연하거든요. 예, 확연합니다.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우는 애들이 있어요. 한두 마리씩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크기가 크게 지금 딸리지 않아요. 예. 네. 보면 일반적인 지금 무리에서 만약에 페인트 칠만 없다고 보면 크기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이즈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네. 처음에 얘네들이 이 정도의 크기로 올라올 때 지금 이 페인트 칠해져 있는 애들은 처음에 사이즈가 절반만 했어요. 절반. 진짜 뭐 한 달 전만 해도 크기가 얘네들은 뭐 엄청 큰데 얘네는 완전히 작네 라고 하면서 눈에 차이가 보일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사이즈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크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칸에 6마리를 분리했고, 저쪽 칸에 보면 3마리를 또 분리해놨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크기가 차이가 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안 납니다. 예. 만약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다면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차이가 안 나요. 예. 지금 보세요. 제 페인트를 칠해져 있는 애 보세요. 크기가 똑같죠. 쟤는 원래 이 칸에 있다가 젖을 딱 떼가지고 놨는데 점점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보이던 애예요. 예. 남들 사료 먹을 때 같이 쫙 달려가서 쫙 이제 사료가 딱 내려오면 쫙 그 라인업 해가지고 쫙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던 애. 예. 특히 저 검은 게 공격받는 애 있죠. 얘는 이제 얘랑 그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자매예요. 자매인데 사이즈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얼추 따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 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따라, 그러니까 보상으로, 그러니까 작을 때 잘 못 크던 애들이 뭔가 어떤 뭐 아팠다거나 아니면 이유를 좀 잘못했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좀 염소도 성격마다 좀 다른데 제가 뭐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몰라요. 제가 뭐 책으로 뭐 공부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키우면서 이제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듣기 편한 그냥 용어를 쓰죠. 근데 이제 애들이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염소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격이 그래갖고 애가 조금 내성적이고 뭐 좀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E가 아니고 I다. MBTI로 치면 그런 애들이 막바로 들어갔을 때 다른 애들을 뚫고서 같이 막 사료 먹고 막 그러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서서히 또 말라갑니다. 서서히 약해져요. 얘들이 이제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뭐 공격을 확 받고 막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공격 확 세게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뒤로 빠져 있고 남들 사료 먹을 때 못 먹고 이러면서 하루 이틀 이게 3일 4일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은 결국에는 그걸 이제 발견 못하고 그냥 냅두잖아요. 그럼 걔는 폐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마리라도 더 건강하게 잘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런 격리칸을 꼭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격리를 해서 좀 살이 빠진다거나 잘 못 크는 애들은 그 주인이 봤을 때 얘는 이제 젖을 떼도 되겠다 해서 젖을 딱 뗐는데 그 뒤에 애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크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젖을 떼거나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이렇게 주댕이를 잡고 분유를 하루에 한 100ml, 200ml씩을 강제로 주입을 하더라도 우유를 분유에 타가지고 좀 주는 걸 권해요.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유 실패가 났을 때 과거에는 아 이거 이유 실패가 났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고 그냥 귀찮고 해갖고 시도도 안 하고 아예 병신됐네 이러고 그냥 해갖고 폐사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자연도태구나 라고 해서 채워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지금 각시 와이프랑 같이 일을 하니까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아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찮더라도 애들 그냥 그러니까 젖을 제가 인공포유를 안 하던 애인데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주댕이 벌리고 젖을 강제로 막 짜서 먹이는 거예요. 꿀꺽꿀꺽 해갖고 막 그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뭐 한 2주 정도? 길면은 뭐 한 달 정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 순놈들도 두 마리 정도 제가 젖을 그렇게 먹이던 애들이 있어요. 예. 완전 진짜 제가 뭐 얘는 안 되나? 막 이럴 정도로 막 그랬던 애거든요. 털도 완전 꺼치고 배가 쑥 꺼져가지고 남들에 비해서 한 몇 달 뒤쳐졌던 애예요. 근데 제가 걔를 격리해놓고 그냥 이제 뭐 치료도 했겠죠. 물론 애가 좀 약하니까 뭐 항생제 소염제 치료도 하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치료를 했을 거예요. 치료를 하고 이제 칸에다 넣어놓고 또 우유를 그렇게 한 150ml 한 200ml씩을 계속 줬습니다. 예, 제가 그냥 그랬더니 크기가 그래도 얼추 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거든요. 얘랑 얘예요. 얘 지금 아주 좀 작긴 하죠. 근데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냅두면은 다른 애들처럼 이제 크기가 비슷해지면서 따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갈 정도의 염소까지를 만들어 두는데 저런 게 필요한 거예요. 격리칸이나 이제 따로 이제 우유를 먹인다거나 이런 게. 얘가 완전 진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은 만져보면은 살이 붙었어요. 전에는 뼈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뼈밖에 없고 크기도 작고 막 말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얼추 크기가 다 따라왔어요. 냅두면 이제 얘네들은
못 큰 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예. 보상 그 성장이 있어요. 보상 성장. 그렇기 때문에 보상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개월수가 되면 그 뒤에는 얘가 걔인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이 따라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만들어 놓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근데 마냥 그냥 격리해 놓고, 그러니까 격리를 안 해 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냅둔다? 그러면 걔는 도태돼서 폐사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